남 욕하고 생김을 안 준다니 김현석 씨가 강동원 씨보다 훨씬 잘생겼죠.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. 엄청난 존재감의 김윤석, 강동원 씨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전우치 때 이제 6년 전에 만나셨거든요. 네. 오랜만에 이제 두 분이 만나셔서 연기하신 어떤 뭐 호흡의 소감? 저희는 주로 뭐 도, 뭐 신, 뭐 주로 이쪽 장르의 영화들. 그렇죠. 저희는 지금은 신부지만 그전에는 도사들이었어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때는 하늘을 날랐는데 예. 지금은 이제 나르지는 못하고 네.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. 6년 만에 다시 뭉친 두 사람의 영화 검은 사제들. 위험에 직면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뛰어드는 두 사제의 이야기로 색다른 스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카리스마 넘치는 두 분의 연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강동원 씨가 또 로망 칼날 입었을 때 또 여성분들이 또 막 환호를 지르고. 예전에 늑대 유혹 때 교복 또 참 잘 어울리셨고 뭐 최근 작 분도에서도 이제 한복도 참 잘 어울리셨고 이번에 이제 사제복까지. 다음은 승복을 한번. 아, 근데 다음에 안 어울리는 복장 찍으실 때 저희 한번 인터뷰 꼭 나갈게요. 뭐 의상보다 헤어가 더 기대가 되잖아. 오랜만에 연기를 같이 하시니까 네. 어떤 느낌이셨어요? 전우 씨 때는 그때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다른 선배님들이랑 다 같이 같이 이제 술도 한잔하고 끝나면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둘이만 이제 거의 얘기하고 네. 옛날에는 이제 강동원 씨 술 상대를 네.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이번엔 제 혼자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. 김윤석 씨가 오히려 강동원 씨에게 술을 좀 많이 따라줄 것만 같은데 반대라고요? 저보다 훨씬 더 세요. 세고 전 도망가죠 이제 도망가. 그 정도 조심해요. 네. 선배님들 앞이니까 항상 더 조심하고 이러다 보니까. 아 오래 가요 오래 가고. 아 기본 체력이 좋아요. 아 오래 가고 원래 농구 선수들 술 엄청 알죠 장이 길어서 예, 예. 길잖아요. 아 확실히. 예. 제가 이쯤 오면 이제 이쯤밖에 안 와 있어요. 그래서 주 대화가 뭐세요? 그 두 분이 얘기하시는 주 대화가? 영화... 뭐가, 이 동네 뭐가 맛있느냐? 아, 맞지, 이 동네 뭐가 맛있느냐? 네. 영화 얘기 아니면 먹는 거 얘기. 영화 얘기 아니면 먹는 얘기. 그리고 주로 이제 모여서 분장실에서 남 욕하고. 다른 영화 얘기하고 뭐. 예. 다른 영화 욕도 하고. 농담입니다. 이 검은 사제들도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70만 명이 클릭을 하셨더라고요. 기대 쪽이세요? 약간 좀 부담 쪽이세요? 어떠세요? 저 뭐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요. 네. 그런 것 같이 책임을 안 지긴다는 저도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우리 오늘 마지막 인터뷰 네. 우리 몸을 떠났어요. 그러니까 KBS